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 당달입니다. 저희 당구의 것 시청자 여러분들, 전국에 계시는 당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분리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올린 영상, 우리 감독님과 함께 올린 영상이 실제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 좀 아프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분리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분리각과 두께는 따로 떼놓고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번에는 두께, 이번에는 분리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리각은 일단은 두 가지 정도 형태, 두 가지 정도 형태. 이 분리각이라는 게 기본 분리각과 기울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앞서 실제로 우리는 테이블의 각도를 먼저 알아야만 그 분리각이 정확히 몇 도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먼저 테이블의 각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의 각도에 대해서 일단 쉽게 우리가 보통 일적구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든 아니면 일적구가 없이 그냥 큐대만 놔두고 그냥 치는 방향으로 놔둔다 하더라도 대부분 90도나 45도 정도는 잘 우리가 인식을 하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네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쪽도 네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큐대를 놔두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45도라고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테이블의 각도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45도라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두 칸에서 출발한다, 세 칸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테이블의 각도를 사실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때 대부분 이제 조금 공들여서 약간 유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45도를 그러면 여기는 몇 도야? 여기는 몇 도야? 여기 몇 도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45도를 4분의 1로 나눠요. 45 나누기 4로 하게 되죠. 그럼 뭐 11.5도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게 45의 절반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밑변이 동일하지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2등변 삼각형을 그림을 만약에 그려보면 여기에 45도로 가는 이 거리와 이쪽 밑변의 거리가 동일해야 돼요. 사실 동일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2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만 거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이 45도의 절반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5도의 절반, 이 두 칸 지점이 칸수로는 두 칸이나 45도의 절반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만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몇 도일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머리가 약간 아프실 수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한 번씩만 두들겨 보신다면은 생각보다 테이블의 각도를 쉽게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를 어떤 값으로 읽어내면 되냐면 탄젠트 값으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 탄젠트라는 게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 칸 중에 한 칸 올라온 네 칸 중에 위 칸, 밑변분의 높이, 그죠? 이거를 분수로는 4분의 1인데 0.25가 되잖아요. 나누게 되면. 그래서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다 키신 다음에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탄젠트 값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죠? 자동으로 탄젠트 값이 나오죠. 아니면 이렇게 놓으면은 요 버튼을 누르면 탄젠트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젠트를 누르세요. 탄젠트를 누른 다음에 이 여기에 각도를 기입을 하면 되는데 각도를 기입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 넣은 값이 소수점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0.25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저는 외우고 있기 때문에 14도를 넣게 되면 0.249가 되죠.
그러니까 0.25가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쪽 기준에서 봤을 때 밑변분의 첫 번째 높이의 칸은 한 칸은 14도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운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외우고 있기 때문에 26.6도 정도 되나요? 그러면 0.5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칸은 45도의 절반인 22.5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26.6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칸은 37을 넣으면 0.75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45도를 넣으면 정확하게 1이 됩니다. 그죠? 이거를 주기적으로 쭉 할 수도 있어요. 1.25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50.5도 정도 넣어볼까요? 50.5도는 안 되네요. 53도? 아니지. 50.3? 51도? 0.5? 0.3? 0.4?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 다섯 번째 칸은 1.25에 해당하니까 51도가 되는 거고 쭉쭉쭉쭉 계산을 하게 되면 되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핸드폰으로 넣으시게 되면 테이블의 각도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다시 해드리면 절반은 이렇게 45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면은 첫 각은 생각보다 높은 각이나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증감에 따라서 각도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만약에 45도를 4분의 1로 나누면 11.5도가 되는데 이 11.5도를 8칸으로 더하면 88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는 되지 않죠. 그래서 코너에서 코너 쪽으로 향하는 각이 63.5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야 벌써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흘려 지나가서 듣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8분의 몇은 아직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만 외우세요. 14도, 26도, 37도, 45도. 요렇게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테이블의 각도가 몇 도인지를 알고 그 각도를 알아야 그 다음에 분리각이 몇 도로 분리가 됐는 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느낌을.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당하는 두께를 8분의 1, 2, 3, 4를 쳐보고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도착하는 걸 기준으로 테이블의 각도를 대입해가지고 몇 도, 몇 도, 몇 도다 라는 걸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교, 시타자를 모셔서 직접 공을 쳐서 몇 도라고 분리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원 선수,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저쪽에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드리고. 자,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당구 해커에서 공을 치고 있고 서울 당구연맹 소속 선수인 33점 치는 김영원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챔피언입니다. 오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자, 저쪽에서 실전에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놔두고 먼저 8분의 1 두께부터 쳐볼까요? 8분의 4부터 쳐볼까요? 8분의 4부터. 왜냐하면 두께를 두꺼운 두께에서 줄여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 자, 8분의 4 두께를 직접 쳐볼게요. 자, 한번 쳐볼까요? 자, 직접 치십시오. 자, 이렇게 8분의 4 두께를 쳤을 때 공이 요쯤 왔죠. 물론 조금 얇긴 했습니다만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8분의 4 두께를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수구의 기울기를 조금 더 제로로 만들어 놓고 살짝 안쪽으로 당겨야 저쪽으로. 그렇죠. 예, 좋습니다. 거기서 절반 두께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예, 요 정도 떨어졌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8분의 3 두께를 치겠습니다.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숙지가 어느 정도 되셨겠죠. 감각적으로도. 자, 한번 쳐볼게요. 8분의 3 두께. 여기 떨어졌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8분의 2 두께를 쳐보겠습니다. 8분의 2 두께. 조금 두꺼워요. 네, 한 번 더 쳐볼게요. 네. 8분의 2 두께는 허공에 1.5cm가 되는 데를 겨냥하면 되고요. 기울기를 약간 직선으로 빼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쳐보겠습니다. 조금 두껍습니다. 예. 요 정도 왔어요. 요 정도 왔다 칠게요. 예. 자, 이번에 8분의 1 두께를 치겠습니다. 자, 쳐보십시오. 자, 여기 왔어요. 조금 두꺼운 거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영원히 좀 쉬고 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시타에서 직접 보여드렸지만, 8분의 1 두께에서부터 8분의 4 두께를 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실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다르게 일어나는데, 두께가 좀 잘못 맞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처럼, 수구를 저쪽에다 놔두고 이쪽으로 시타를 했을 경우 일어나는 분리각, 이 분리각 기준을 여기가 밑변이고 이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각을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읽기 위해서 우리는 테이블의 각도를 옆에서 큰 각으로 미리 알려드린 거죠. 보다시피 첫 번째 각이 14도, 26도, 37도, 45도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절반일 뿐이지만 반칸이 14도, 26도, 37도, 45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을 읽어내면 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분리각의 기준이 틀릴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탄젠트 값에 의해서 구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고, 이 밑변분의 높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값이 8분의 1 두께를 쳤을 경우 21도 정도로 분리가 됩니다. 실제로는 지금 멀리서 쳤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못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이쪽 편에서 좀 가까이다 놓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쪽으로 분리가 되겠죠. 이 분리가 되는 밑변분의 높이를 좀 더 약간 더 세심하게 정확성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도 정도에 해당하는 지점이 실제로 8분의 1 두께를 치면 약 이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고요. 여기가 26도라고 했죠. 그리고 8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21도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두께가 하나가 증가할 때마다 실제로 각도는 약 7도 정도씩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21도 다음엔 27, 아니 28,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42도 이렇게 7도씩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28도 정도는 여기 왔고요. 35도는 세 칸에 약간 안 되는 여기가 오고요. 그죠? 42도는 45도가 안 되는 약 이 지점에 오게 되겠죠. 우리는 테이블의 각도를 아까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두께를 쳤을 때 여기 온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도 지금처럼 멀리서 연습하는 거 말고 이쪽 가까운 자리에서 기울기를 항상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연습하시게 되면 8분의 1 두께, 8분의 2 두께, 8분의 3 두께, 8분의 4 두께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각도를 읽어내시면 되죠. 요 각도를. 어떤 뜻인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이 기본 분리각이
테이블의 각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각도는 별도로 외우고 실제로 일어나는 이 분리각을 테이블의 각도에 준해서 읽는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 완벽하게 외우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각이 기본 분리각에 해당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분리각의 내용은 테이블의 각도를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는 최종 분리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최종 분리각은 왜 최종 분리각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기본 분리각과 수구의 기울기를 별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말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서 직접 보여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분리각을 배울 때 어떤 식으로도 배우든지 관계는 없으나 약간 헷갈리게 배우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공이 이 일적구, 이 수구로 가지고 빨간 공 일적구를 맞고 노란 공을 맞추려고 할 때 공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내가 수직, 수평 이렇게 서줄 리가 없죠. 공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기준이 되고 이렇게 쓰면 이 기준이 되는데 그죠? 그럼 이 기준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놔두고 이 기울기가 제로인 상태의 90도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각을 읽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제로라고 하면 이렇게 맞는 지점에서부터 직각이 되는 자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각을 또 읽어야 되고 이 각을 굉장히 읽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설사 수구가 수평, 수직, 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항상 일자로 들어간다는 기본 전제하에 그러면 큐대를 어디다 갖다 댑니까? 당연히 일적구에서 분리가 되니까 일적구에서부터 큐대를 갖다 대면 되죠. 그래놓고 일적구에서부터 이적구까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원쿠션 목적지점 실제로는 이적구가 원쿠션 목적지점이 되겠죠. 그 각을 기본 분리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처럼 수구가 일적구로 들어가는 이 각을 기울기라고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일자로 나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돼 있다면 기본 분리각의 수구의 기울기를 당연히 덧셈을 해가지고 최종 분리각을 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수구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기본 분리각의 수구의 기울기를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최종 분리각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최종 분리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42도가 넘어가는 타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플러스 각이 되면 여기만 해도 지금 40도가 되고 여기 정도만 해도 20도가 되는데 그럼 이건 최종 분리각 60도 아닙니까? 그죠? 60도는 지금 타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 타법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타법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별도 타법 시간에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는 빼고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분리각의 개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적어도 두께 컨트롤을 그냥 힘 빼고 일반적인 힘 배합을 했을 때 한 21도에서 42도 정도 안에 준에 들어오는 각을 읽어내는 것만 가지고 그죠? 그래서 최종 분리각을 구현해낼 줄 아는 그죠?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두 명에서 같이 연습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럼 서로가 한 번은 시타를 하고 한 번은 이적구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시게 될 때 적어도 테이블의 각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저쪽에서 아니면 이쪽에서 좀 더 가까운 지점에서 이쪽에서 시타자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자 8분의 1에 해당하는 각도를 이적구를 갖다 놔. 근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그죠? 8분의 1에 준하는 각도를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각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파트너십으로 연습을 하더라도 그래놓고 그걸 연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의 각도를 먼저 당연히 알아야 될 것 한 번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해당하는 두께를 연습하시면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수구의 기울기가 항상 일자가 아니라는 거. 일자가 아니라는 거를 유념하셔가지고 최종 분리각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최종 분리각을 내는 것과 42도가 넘어가는 타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법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3쿠션을 좀 잘 치기 위해서는 아니면 실제 3쿠션을 치다 보면 항상 무회전을 가지고 당구를 치진 않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무회전 기준을 가지고 분리각을 연습을 하고 있지만 무회전을 가지고 당구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역방향의 회전, 맞는 지점과 회전이 거꾸로인 경우, 그 다음에 정방향의 회전, 맞는 지점과 회전이 정방향인 경우, 이런 거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공을 치기 위해서 무회전을 가지고 치는 경우도 있지만 맞는 지점과 회전이 반대방향, 역방향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정방향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회전의 역할이 실제로는 회전의 역할이 분리각에 영향을 줍니다. 줘요. 어느 정도 회전 때문에 생기는 분리각의 영향이 들어가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실제 당구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떤 분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확한 물리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가까이서 카메라를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공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회전을 무회전이 아닌 맞추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역방향의 회전을 주게 되면 회전이라는 친구는 보시면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요. 맞물려서 들어가요. 이렇게 맞물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각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회전 분리각보다 역방향의 회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더 낮아져요. 얼마큼 낮아지는지는 수치로는 저도 정리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돌려치기 칠 때는 대부분 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각 기준보다 조금 더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방향의 회전이죠. 정방향의 회전은 맞고자 하는 방향과 회전의 방향이 지금처럼 같은 거를 얘기하죠. 그럴 경우는 공이 이쪽으로 구르게 되는데 맞고 나서 이 회전 때문에 실제는 올라타면서 공이 탕 튕겨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회전 기준에서 우리가 정방향의 회전을 쳐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기본 분리각보다 더 커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옆돌려치기나 앞돌려치기에서 일어나죠. 기준의 분리각을 안다 하더라도 역방향의 회전이 공을 조금 더 밀리게 만드는 그리고 정방향의 회전이 또 분리각을 더 크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분리각의 기준이에요. 분리각. 분리각의 기준은 최종 분리각으로 읽어주면 되는데 기본 분리각과 수구의 기울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회전의 방향성이 분리각을 약간 더 좁히고 늘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테이블의 각도를 미리 읽고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과 내가 해당하는 두께를 쳤을 때 몇 도로 분리가 되는지를 약간 연습을 해보실 것. 요 부분을 권유를 드리고요. 요 부분이 실제 당구 3쿠션을 칠 때 어느 정도 녹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 공은 이것 때문에 밀려. 나중에 실제 공 설명을 배치로 설명할 때 그 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라고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먼저 깔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공의 현상을 나중에 들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잘 됩니다.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4구의 개념으로 또 연습하셔도 돼요. 공을 뿌려놓고 3쿠션이 아닌 1쿠션, 2쿠션 치기를 하면서
최종 분리각을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이거는 무예전 기준에서 해당하는 두께를 요 두께를 치면 된다. 요 두께를 치면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당구 실력을 한참은 아니죠.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는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티가 나요. 나중에. 점점 중고점자로 올라갈수록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를 좀 다져서 이 분리각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당구 실력을 키우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전에서 여러 가지 배치를 각양각색으로 시연을 해 보여드리고 싶어도 제가 지금은 엎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네. 갑자기 예능 방송을 하고.